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촬영하러 왔습니다. 캠브리지에 왔어요. 클래식한 영국 브랜드 촬영하러 왔습니다. 첫 번째 로케이션, 요 건물이랑 이렇게 파크랑 해가지고 첫 번째 로케이션 왔습니다. 촬영 감독도 따로 있고 그래서 좀 촬영이 커가지고 새로운 카메라 한번 써보려고 한번 빌려봤어요. 이번에 오늘 저는 캐논 R6로 그 어느 때와 같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캠브리지 날씨가 되게 꾸리꾸리하네요. 근데 사실은 해가 뜨는 게 되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오늘 같은 촬영에는 사실 해가 안 뜨는 게 되게 좋아요. 이게 구름이 디퓨저 역할을 해가지고 뭐 코 밑에 그림자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막아주거든요. 일단은 여기서 먼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빌린 카메라입니다. 이건 소니 FX3고 보급형 시네 카메라예요. 그리고 이거는 삼양 렌즈인데 이 렌즈가 세 개 합해도 보통 시네 렌즈 하나보다 가볍더라고요. 이거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엄청 가볍습니다. 로닌 2랑 같이 오늘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모니터까지 이렇게 셋업은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. 되게 컴팩트하게 촬영을 할 거고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나올지 일단 보여드릴게요. 캠브리지입니다.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펀팅 요원 저거 펀팅이라고 하는데 이거 탈 거예요. 이거 타면서 이제 저 브릿지 아래서도 찍고 이거 날씨 좋은 날 캠브리지에서 이거 타면 되게 좋거든요. 이거 꼭 추천드립니다. 여기 한번 와서 한번 타보세요. 여기 너무 평화로워요. 지금 저녁입니다. 저녁인데 아직 룩이 하나가 더 남았어요. 그래서 이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25, 26 룩 찍었어요. 오늘 진짜 많이 찍은 날이에요. 마지막까지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촬영이 끝났습니다. 되게 오늘 습하기도 했고 덥고 룩이 많았어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잘 끝난 것 같아요. 사실 오늘 좀 정신없어가지고 촬영하는 것들을 좀 많이 못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이미지도 좀 급해가지고 빨리 작업을 해서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오늘 런던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